안녕하세요, 팀 여러분. 먹고자장 TV의 제리예요. 오늘은 페토이 비틀 앱 리뷰입니다. 먼저 구글 스토어에서 페토이 비틀 또는 페토이를 검색해 줍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요, 아래쪽에 앱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아서 열기를 눌러주겠습니다. 열기를 누르게 되면은 블루투스 창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비틀 로봇을 찾아야 합니다. 전원을 눌러서 켜줍니다. 약 5초간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고요, 전원이 켜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페토이 비틀의 등 부분을 열어보면 블루투스 어댑터를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투스를 통해서 앱과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서 검색을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검색을 하면 위쪽에 비틀이 표시가 되고 커넥트를 눌러서 연결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화면이 변경이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동할 때 좌우 이동, 뭐 앞뒤 이동이 가능하고요, 여러가지 명령들이 가능합니다. 일어서기, 리셋, 뭐 앉기, 스트레칭, 뭐 이런 것들 가능하니까요. 또 인사하기 등등, 힙업, 푸시업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동하는 거 이렇게 눌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어서야 되겠죠? 스탠드. 앞으로 가볼게요. 뒤로 가볼게요. 앞으로 가면서 오른쪽, 뒤로 가볼게요. 자, 멈추기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스탠드. 자, 이렇게 일어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리셋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리셋은 이런 자세가 되고요. 씻 눌러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스트레치. 약간의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이. 네, 이거는 쉬하는 동작이죠. 소변을 보는 동작이고요. 힙업. 푸시업.
네, 죽는 동작이에요. 자, 이렇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면으로 보고 다시 한번 동작들 한번 연속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봤고요. 속도 조절 해가지고 빠르게 걷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속도를 가장 빠르게 하고 전진이나 후진 뭐 이런 것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눕혔을 때 이렇게 뒤집어지거나 눕혔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일어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일어나죠. 자, 이 상태에서 이걸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끄면요 뒤집어져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걸 켜볼게요.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속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가장 빠를 때입니다. 전진. 자, 이제 후진이에요. 후진하는 속도는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자, 다음에는 월크 쪽으로 가서 전진. 자, 후진.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느리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뒤쪽으로. 자, 이번에는 한 단계 더 낮춰가지고 해보도록 할게요. 스텝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은
자,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은 매트라 가지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이 쿠션감 때문에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것 같아요. 가끔 이렇게 목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있는데요. 이거는 조립을 해주면 됩니다. 목은 다시 이렇게 끼워가지고 조립을 해주면 되고요. 자, 스텝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지금 좀 좁아서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좀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설정에서 보면 이렇게 칼리브레이션 요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심 잡는 거 처음에 세팅할 때 이렇게 뭔가 잘 맞지 않거나 균형을 많이 잃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게 있어요. 기본값 설정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로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앱이 없을 때에는 컴퓨터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했어야 했는데 이제는 여기 앱에서 쉽게 조절이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 여기 어떻게 하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을 해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리셋, 뭐 스탠드, 워크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내용을 보고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번호도 각각 표시되고 이 값들을 설정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90도가 되게끔 주고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 중심 잡는 그런 부품도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세를 잡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주 넘어지거나 그럴 때 다시 똑바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셀렉트 로봇에 보면은 두 가지 중에 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고양이 로봇도 있는데 고양이 로봇을 선택하거나 또는 강아지 로봇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니블과 비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 거는 이제 기타 도움말 같은 것들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버전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업데이트 내용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 네, 별다른 내용이 없다고 뜨죠. 이런 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 아래쪽에 뭔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눌러가지고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펫토이의 비틀 리뷰를 해봤습니다.
네, 앞을 이제 뒷모습에서 요거 하나씩 진행을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머리가 빠졌는데 머리를 다시 끼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머리가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다시 끼워 넣어주면 됩니다. 또 입을 벌릴 수도 있는데요. 입을 자 위에 위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런 거 이건 액세서리인데요. 뼈다귀 액세서리 뺄 수도 있고요, 끼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같은 거 여기다 달아가지고 뭔가 이용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약간의 코딩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해가지고 저는 이용할 수가 없고요. 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그램 언어를 뭐 알고 계시는 분들, 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셔가지고 코딩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테스트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가지고 눌러 보시면은 뭐 이름하고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코드 같은 거 입력해서 뭐 하는 게 테스트하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을 하기가 좀 힘들고요. 대신에 일반적인 기능들은 앱을 통해서 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먹고 잘 자요. 빠이빠이. TV 방문을 환영합니다. 먹고자장 TV 먹거리 고양이 자연 장난감 리뷰 채널이며 메인 컨텐츠는 AI 반려로봇과 장난감 리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Welcome to Eating and Sleep TV. Mudgoujajang TV Food, Cat Natural Toy Review Channel, and main contents are AI companion robots and toy reviews. Subscribe and like comments are a big help to Jerry.